방탄소년단 등 이 한류 열풍이 가져온 대한민국의 높아진 위상은 익히 체감하셨을 텐데요. 경제 효과가 수치화됐습니다. 지난 5년 사이에 얻은 이익이 37조 원에 달했습니다. 덕분에 우리나라 문화의 영향력도 세계 7위로 올라섰습니다. 유예림 기자입니다. 영국 런던의 한 서점 앞에 수십 명이 길게 줄지어 서 있습니다. 방탄소년단 데뷔 10주년을 기념해 나온 책을 사기 위해 모인 팬들입니다. 이 책은 출간 첫날부터 세계 최대 온라인 마켓 아마존의 베스트셀러 1위에 올랐습니다. They changed me, they changed my life. So anything, even the little tidbits about their life, how they came through, it's so inspirational. 2021년 넷플릭스에 방영된 오징어 게임은 94개국에서 시청률 1위를 기록했습니다. 한류는 이미 국경을 넘어선 파급력을 보여줘 우리나라의 세계 문화 영향력 순위도 2017년 31위에서 지난해 7위로 크게 올랐습니다. 최근 5년 동안 한류로 인해 생긴 일자리는 16만 명, 경제적 효과도 37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류와 관련된 문화 콘텐츠, 화장품, 가공식품 수출도 연평균 13.7% 늘었는데 전체 수출 증가율보다 2배 이상 높습니다. 이 소비 제품까지 같이 좀 확산되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좋은 그런 결과가 나타나고 있지 않냐. 한류가 문화를 넘어 우리나라 경제를 성장시키는 산업으로 우뚝 섰습니다. TV조선 유혜림입니다.